야, 죽어, 자식아, 죽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와일드 오픈입니다. 오늘의 할 게임, 딥이요. 신작 업데이트 두 번째 편. 이번에는 북극곰 편입니다. 자, 댓글에 가장 많은 지분을 받은 북극곰으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곰의 위력은 과연 어느 정도 될지 여러분들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엔 지렁이로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오우, 고래가 있네요. 고래형 들어가세요. 이 웜이 좋은 게 온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레벨업 했고 여기 땅으로 들어갈 수 있나 얘도? 아, 얘는 못 들어가네. 벌레가 진화해서 얘로 변했는데 뭘 해야 될까? 어, 위험해요. 괜찮아요. 못 받아들여요. 자, 지속적인 데미지. 지속적인 데미지. 야, 좋다. 이거 툭툭툭을 안 해서 좋네. 계속 따라가네, 촉수처럼. 심해 땅에 떨어진 이 플랑크톤을 먹어주도록 합시다. 뭐야? 뭐야, 뒤지고 싶어. 위험해. 저런 녀석들은 위험합니다. 여기 다행히 지금은 크라켄이 없나봐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크라켄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해 동물은 없나봐. 끝판왕. 대박사건. 자, 여기 있는 것도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산 뒤에 숨지 않으니까 좋아요. 츄! 하나 더 먹어주기. 빨리 가. 오케이, 나이스. 이렇게 해주는 센스. 이런 플레이 아무도 못합니다. 바로 저라서 가능한 거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 영상, 뭐야. 와일드쿤님 팬이 봤는데? 아니, 제 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와일드쿤님 팬을 본 것 같아요. 아유, 지금 이 시간에 이 DBO에서 저의 팬이 있었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군요. 저건 가장 빠른 물고기입니다. 저기한테 찔리면 답이 없어요. 제가 겁나 셉니다. 내 친구를 놔! 내 친구를 놔라! 오케이. 친구야, 버텨봐! 아, 이 자식. 도망쳤구만. 친구야, 내가 지켜줬어. 잘했지. 오, 야, 이 핑크고래는. 아, 미안하다, 핑크고래야. 미안해. 친구야, 아무도 안 도와줘, 이 친구들. 난 도와줬는데. 너무하네. 아이고, 제 팬입니다. 안녕, 왈도크님 팬. 근데 나인 걸 모를 것 같아. 좋아요. 펠리컨으로 진화했습니다. 펠리컨의 자세한 능력을 좀 제대로 쓰고 싶은데? 이렇게 먹는 건가? 느낌이 이렇게 먹는 것 같아. 뭐야 이거! 이런 젠장 이렇게 됐잖아! 이거는 역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인이 많네요, 이번에.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지? 이 게임 한국 사람이 많이 안 하는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누가 했나? 아유, 저와 달리 유명 스트리머분들이 하셨나보죠? 내가 했을 때는 되게 영어만 쓰는 애들밖에 없었어, 이런 키우기 게임은. 그래서 되게 외롭게 혼자, 네? 한국인의 피로써 싸우고 있었는데, 예, 한국인의 피가 보이니까 겁나네요. 나쁘진 않아. 근데 생각보다 랭커 순위가 별론데? 이거 금방 따라잡겠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가오리로 진화합시다. 펠리컨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캐릭터예요. 펠리컨에 대한 그 조사가 조금 미흡했다. 날 노리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난 더 빠르거든. 넌 날 먹고 싶겠지. 하지만 넌 느려. 뭐야 이거, 저리 가. 너 이 자식. 뭐 이 자식아. 난 이거 먹을 거야. 오케이, 18 콤보. 이번에는 비버로 한번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비버로 업그레이드 했으니 웬만한 녀석들은 저를 무서워할 겁니다. 여기. 와, 저거 진짜 기적이다, 저거. 버리겠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먹어버리기. 대각선으로 점프해서 먹어버리기. 좀 아쉬운걸? 오, 여기 대박. 그래도 대박 하나 봐야겠. 다시 한번. 아이, 뭐야. 과일 먹었네. 운동했다, 나도 모르게. 잠깐만, 각도를 이렇게 잡고. 아유, 고맙습니다, 속도 조금 늦춰줘서. 타이밍을 몰랐는데 타이밍을 알게 됐네요. 고래 아저씨 감사합니다. 자, 볼 레벨업 할 것 같습니다. 저 한번 노려볼까? 지아씨가 어이구, 숨었어. 숨어봤잔데. 쳇. 좋아. 다음 레벨은 뭐냐? 다음 레벨이 펭귄이 있을 것 같은데. 펭귄. 좋아, 펭귄 가자. 좋아요, 펭귄으로 왔습니다. 좋아, 펭귄이 되었구만. 자, 이 남극 지역은 안전합니다. 남극 탐험
하면 아, 난 펭귄만 하면 이 노래가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어느덧 제가 8위를 차지했네요. 이 게임은 진짜 랭크 들기 너무 쉬운 게임이에요. 어이 뭐야 초밥 대박 떴습니다 여러분들. 초밥 대박 떴죠. 좋아. 이 물개로 물범이었나 물개였나 어쨌든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생각하기엔 이걸로 지나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뭐였더라 그 불의 상호였나 그걸로 플레이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게 북극곰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곧 지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저 와일드워크는 예, 5위를 차지하고 무사히 북극곰으로 진화했습니다. 북극곰의 능력은 뭐냐? 북극곰은 뭐 눈을 던지는데 여러분들 뭐야 눈을 던지네? 뭐야 야 콜라 없어 콜라? 뭐야 기절시키고 뭐야 죽어 자식아 죽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대박 센데요? 북극곰 너무 센 거 아니야? 대박 북극곰. 와 저는 또 3위 여러분들 기뻐해 주십시오. 저 북극곰 와일드쿤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대충 제 예상대로 눈을 던지면 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 생각대로 맞았습니다. 눈을 져서 기절했죠. 그 뿔 달린 일각고래를 한 번에 처치했습니다. 자 와일드쿤 클라스 오른쪽에서 뭔 팀 크크 뭐 대박 이런 거 있는데 이 게임은 팀 먹다가 한순간에 죽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보니까 이 북극곰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박. 오 얘 대박인데? 일로와! 기절시켰죠? 일로와 한 번 더 와. 일로와 일각고래 쟤아식이 아주 무서워해서 도망치는 거 보십시오. 자 각도 재고 한 대 쳤죠? 두 번 치고 좋아 부스터 아이고 빠져나갔네. 일각고래는 저만 보면 도망치네요. 아유 좀 미안하네.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 아이고 한 대 젖히고 아이고 또 치고 아이고 일로 오세요. 아이고 어디까지 가세요? 아이 자식이 남자가 돼서 가지고 그렇게 꽁무니만 빼서 도망치네. 아 참 자식 넌 이곳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해주마. 오오오 기절 엄청 아, 저 녀석은 이제 울 겁니다. 자, 와일드워크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오케이. 야, 북극곰 진짜 좋다. 아니, 기절을 시킬 수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북극곰만큼 좋은 캐릭터도 없는 것 같아요. 북극곰 진짜 좋다. 북극에서밖에 살 수 없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극곰 좋은 것 같아요. 저 와일드워크 자랑스럽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2위야? 1위 차지하고 싶은데. 맨날 콩이야 나는 콩. 손 좀 쥐자. 자 난 이렇게 이 빙하를 뚫어서 올라갈 수 있지. 눈을 던져서 맞추면 그냥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네, 부스터 구간 부스터가 없는 물고기는 진짜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좋잖아. 북극곰 진짜 너무 좋은데 이 기절 효과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그 크라켄도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얘가 숨을 물고기만큼 오래 쉬지 않는다. 제작자분들이 이 게임을 만들 때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모바이오는 진짜 경험치가 너무 무리수야. 진짜 남들에게 도움받아서 겨우 될 수 있어 그런 건. 어이구 일로 오세요. 일본인이신가 보네. 한 대 맞으시고 자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 아홉 대 내가 왜 지냐고. 예, 고래 상어한테 먹혔습니다. 내가 먼저 선빵을 쳤는데 데미지가 많이 안 나왔어. 그건 좀 아쉽다. 그래도 2위를 차지했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뭐 랭크 안에 드는 건 이제 기본이야. 1위도 예전에 한번 들어봤으니까 별 감흥도 없어. 랭킹 순위 안에 드는 건 이제 다반사니까 너무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적이 나쁘진 않아요. 일각고래 두 마리나 먹었으니까 나쁘지 않아. 거의 이 추운 지방을 제패했다고 보면 돼요. 상대가 약간 안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리뷰요 북극곰 버전. 자 제목 뭐냐? 야 내가 너한테 주는 게 뭐가 돼? 자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시면